성장 계획도 궁금해지고 봐요. 말 성장 계획 당연히 저희 회사 2%라고 그 네. 만나서 네. 성장이 얼마나 얼마나 힘든가 이제 왜 힘든가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귀인이 오셨습니까? 귀인이 오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언더스탠딩을 밑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네, 부동부동. 안 까신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말씀도 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부동 깔았어. 써보기도 네. 하고, 오늘도 부동부동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네, 또 모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계약 기간이 끝나가요. 대표님! 네. 오늘 이 방송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짝 차리고. 요번에 지난번에 나가고 반응이 있었어요? 네, 반응이 있었어요.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까? 약간 좀 흡족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래도 언더스탠딩 나가는데 이 정도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떨리네. 솔직하게. 살짝 솔직하게. 살짝 아쉬웠다. 네, 흡족했으면 또 안 나왔겠죠. 좀 하라니까, 좀. 너무 좋았는데, 네. 좋아서 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뭐 그날 이후로 뭐 좀 많이 또 만드셨대요. 그 이후로? 네. 그 이후 뭐 업데이트 된 얘기 많다면서요. 아,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던 기능인데 임장비서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임장 간다는 게 현장을 이렇게 가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집 방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될 거니까 그 집을 방문하실 때 스케줄링 다 해드리는, 어레인지 해드리는 그런 비서 서비스가 나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매물을 확인해서 전화를 하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전화를 하고 스케줄 어레인지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런 전화 자꾸 오고 하면 힘드신데 그냥 저희한테는 두 개만 알려주시면 돼요. 내가 가보고 싶은 집 그리고 내가 되는 시간 이것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냥 그 인터넷에서 보시거나 못 보시는 매물 싹 다 긁어서 허위 매물 다 확인하고 스케줄링을 가안을 짜요. 아, 대신 부동산 네. 중개업자한테 다 전화해서 저희만의 스케줄 맞아요. 잡아주고 네. 아, 그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얼마 받고 왔는데요? 공짜예요. 공짜로 한다고요? 네. 아니, 제가 걱정할 건, 아니,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대표님이 돈을 버셔야, 우리한테 광고를 하시는데 그런 걸 공짜로 해주시면 어떡해? 돈 버셔야지. 그런 걸 공짜로 해주시면 어떡해야지. 저희는 고객한테 돈을 받지 않고, 예.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이제 어레인지가 됐는데 계약이 체결이 되면, 예. 그 파트너 중개사분하고, 중개 수수료를 샤워를 받아서 네 거기서 이윤을 조금 남기고 고객한테 지금까지 썼던 돈들을 다 환급해 드리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 리포트 네. 받으면 그거 환급해 준다면서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네 리포트 한 건에 만 원인데 네. 그것도 환급해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1:1 상담 같은 거 받으시면 본인 상황에 맞춰서 유명한 컨설턴트들 저희가 매칭해 드리고 예. 시간당 한 20-30만 원 정도 되는 그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개 계약을 체결하시면 그 돈을 다 환급을 해드려요. 왜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중개 서비스를 받을 때 다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 예. 항목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맞춤형으로 상담도 받고 뭐 거래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해줘야 사람이 되는 건데. 네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중개 수수료 안에 다 녹여서 고객한테 환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제가 임장 가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 파트너 중개사가 없으면 어떡해요? 비파트너로 연결이 되게 되면 그것도 다 무료긴 한데 네. 비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환급은 안 돼요. 저희가 받는 게 없으니까. 그 하여튼 그러면 부동부동 앱에 들어가서 나는 그럼 예를 들면 뭐 아현동에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구하고 싶어. 네. 그럼 아현동 전세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쭉 뜨는데 그러면 여기다 임장 중개 서비스 네. 그거 신청하면 추천돼 주는 그 집들 네. 그거를 쫙 어레인지 다 해준다? 추천이 아니고 있는 거 다 긁어요. 다 긁은다고요? 다 긁어서 다? 이 중에서 이렇게 할 건데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더 포함시키시고 아니면 여기서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빼셔야 돼요. 여기서는 쫙 다 해주고? 네, 그래서 빠짐없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그냥 다 일일이 해서 빠짐없이 싹 긁어다가 네. 그리고
직원들이 전화하고 전부 전화해보고 뒤에서 그냥 오리발처럼 그냥 이러고 있는 거구나 밑에서 그냥 네. 직원들이 네. 운동 집약적이구나 정말 야 그거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됐다 그 서비스는 좋네 많이 뭐 부담이 없네 그거는 그렇죠 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무료로 한다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뉴스였고 네 두 번째 뉴스 또 빠밤 빠밤 저희가 네? 엄청 큰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와 인수를 했다고요? 네. 인수 당한 게 아니고 네, 인수 부동부동이 인수를 했다고요? 네, 그 부동산 지인이라고 네. 부동산 지인. 네. 네. 그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나 네. 전문 투자자들, 건설사,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부동산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오, 얼마에? 얼마요? 돈을 많이 썼어요. 네. 얼마에? 비밀. 돈도 없으시다면서? 네, 돈이 그래서 좀 많이 썼어요. 그거 왜 인수하셨습니까? 데이터가 필요해서 인수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핵심 서비스가 개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을 다 분석하고 뭐 세금도 계산해주고 추정 시세에 맞춰주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보셔야 되고 호재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레포트 서비스에 데이터를 대폭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하나하나 할 게 아니고 아예 인수를 하자라고 해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안 됐는데 부동산 지인 네. 거기를 인수하니까 뭐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는 그 실거래가만 놓고 보더라도 이 데이터가 실제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들도 있고 뭐 혹은 뭐 잘못 레포트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들을 그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할 때 단지마다 이름을 다르게 중개사분들이 올리시면 이게 다른 단지로 구분이 되기도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종합성을 맞춰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한 8년 동안 계속해서 다듬어 오고 어떻게 보면은 KB부동산에 있는 데이터보다 더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게 그렇게 정확해야 돼요? 대충 그 정도야. 대충 여기는 대충 뭐 15억이야. 네. 뭐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데이터가 매우 정확해야 되나 보죠? 실제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이 데이터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총합을 해서 봤을 때도 하나 둘씩 어그러지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을 연구하기에도 조금은 왜곡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장인 정신으로 잘 호가 빼고 너무 그냥 지르는 호가는 빼고 아, 한 네. 다음에 그냥 빠그러지는 계약은 빼고 네네 그 좀 정확한 실거래가를 좀 데이터로 네. 만들어 보자. 네네네. 나 되게 부러워. 나도 뭐 인수하고 싶어. 아니요. 저희는 인수 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돼요 저희? 저희 지금 먼저 스탠딩을 인수하시지. 상장 계획도 갖고 계신 가봐요. 말 상장 계획 당연히 있으시. 저희 회사 2%라고 있거든요. 네. 만나서 네. 상장이 얼마나 힘든가, 상장이 왜 힘든가. 네. 아, 네. 그래서 예습을 하러 다녀요. 네. 이제부터 막 한 3년, 5년 뒤에 상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상장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로드맵 짜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또 정부에서 될 만한 회사를 골라서 그 상장 컨설팅 관련된 회사들을 붙여주고 로드맵 짜주고 하는 걸 계속 붙여줘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미팅이 있습니다. 될 만한 회사요. 수상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기존 투자자들을 좀 잘 봐야 돼요. 네. 저희는 시드 투자는 네이버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저희 투자 계약서에 네이버 주식회사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냥 아예 인수하라고 그래요. 그냥 인수해라.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왜 남의 회사를 왜 인수를 하라 말라고 사실 네이버에서는 그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고 투자하신 면도 없잖아. 그래요? 없잖아 있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 네, 왜냐하면 저희가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하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이버랑 KB잖아요. 네, 예. 네, 네이버가 들어오고 KB가 다섯 배로 들어왔어요. 네. 투자를 들어왔어요. 네이버도 들어오고 네. KB도 네.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 투자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방 산하에도 이제 투자팀이 있거든요. 예. 거기랑도 이제 뭐 몇 번 미팅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부동산 쪽으로는 관심 있는 플랫폼들은 저희를 좀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다. 밸류는 어느 정도로 지금 부동산? 저희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투자 받았던 밸류가 180억이에요. 180억.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개인 투자 조합을 오픈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돈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네. 브릿지를 해서 기관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낮은 밸류의 개인들한테 이제 조금 받으려고 하는 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곧 열려요. 마치 네.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개인들이 그냥 부동부동에 투자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주주로 참여하세요.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 투자하세요. 이런 걸 열겠다? 네, 맞습니다. 최저 금액이? 얼마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10만 원밖에 없다. 아, 그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랑 조금 다른 점인데 저희는 최소 1억부터 시작해요. 아, 네. 그러면 얼마나 모으시려고? 저희가 정말 필요한 거는 5억 정도? 그래서 네. 이제 다섯 분만 인바이트를 하는 방식. 많은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을 인바이트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께서 또 반대가 심해요. 네. 보통은 기관보다 개인한테 받을 때 훨씬 더 높이 받는데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좀 하셨다. 살 많이 빠지셨네. 마음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사실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갈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합이 많이 붙었었고 이제 좀 큰 회사들도 많이 탐을 내던 회사여서 인수를 하는 건 그냥 돈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대표로 만나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야 돼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왜냐면 안 판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한 분 한 분을 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네. 하겠다. 네.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면에 어떤 마음이신지 안다. 그리고 저희가 막 꼭 잘했다라고 하기엔 또 어려운 게 그 회사의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은 새파랗게 어린 스타트업과 힘을 합쳐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또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또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진출 비전을 많이 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어요. 글로벌 진출 중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 지인의 데이터가 그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외의 기관들이 이제 받아가서 사서 연구에 활용하는 만들고 있어요. KB 걸 안 쓰고? KB 걸 안 쓰고. 그만큼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데이터 계약 체결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나중에 기사가 나가겠지만 세계의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네, 또 사가게 돼. 한국의 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거기서? 한국에 있는 특별한 금융 시스템도 부동산 금융 시스템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부동산을 금융자산처럼 다루는 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저희 이제 모회사인 크레이지 알파카가 하고 있고 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부동산 지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밸류 180억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기업 가치 어떻게 측정해요, 그거? 부동부동이 180억 가치다? 네네. 지인이 어느 정도 가치다? 네. 이거 누가 어떻게 정해요? 매출액의 몇 배? 보통 그렇게 보시죠. 근데 아주 초기 스타트업들은 그 매출액이 아주 약하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부동부동도 이제 매출액이 되게 작은 파트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180억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시드 라운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드에는 보통 10억에서 30억 정도로 시드 라운드를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걸 볼 때 아이템, 사람, 팀 뭐 이런 것들을 봐요. 보통 이제 대표자의 스펙이나 이런 거 조금 많이 보고 경력도 많이 보고요. 아, 대표자의 스펙도 봅니까? 봅니다. 네. 왜냐면 아무것도 이 사람의 경험이 뭐냐 이런 거 많이 보죠. 뭐 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 그 만약 내가 망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끈기 있게 끌고 가는가. 아, 그럼요. 완전 그 투자 초기 투자하시는 기관들은 완전 대표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학생 창업이라던가 이제 일반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그리고 이제 사람이 굉장히 좋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최대한 30억 정도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이 창업하시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은 한 50억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있고 심지어 뭐 유명 대학교 교수님이고 여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교수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100억대가 넘어가기도 해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180억이라고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시장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아이템, 성장성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잠깐, 지금 180억 네. 밸류로 투자 이미 받으셨잖아요. 네. 대표님 지분이 얼마죠? 지금? 한 5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네. 아닙니까? 훨씬 넘어가죠. 아이고, 네. 그러면 이미 100억이네. 50%만 넘어도 이미 네. 100억이네, 이미 100억. 네, 우와. 대표는 그 IPO 하고도 한참 뒤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부럽다, 부러워. 비전이 다르네요. 여기는 이제 100억은 시작에 시작에 불과합니다. 2조 4천억까지 한참 남았네요. 직방, 네. 야, 직방도 이 정도 네. 우리 뭐 1조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희가 우와, 실제로 우와. 하는 얘기가 직방이 풀지 못한 숙제를 저희가 풀겠다. 더 야. 뛰어오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혹시 이거 보시고 우리 또 부동부동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삼으시면 되냐면 부동부동이 언더스탠딩에서 광고를 뺐다. 그건 부동부동이 어렵다라는 의미니까. 유동성 위기래. 아. 야, 근데 진짜 혁신적인 생각이다. 그걸 와.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농담 아니시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이 그 우리 종종 나오시는 김현철 교수님 있잖아요.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 제자래요. 아, 정말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현철 교수님 밥 좀 사줍니까? 그래서 가끔? 예전에 한번 김현철 교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을 숨기고 싶으셨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하셨는데 김현철 교수님이 부끄러우셨습니까? 연락 와가지고 부끄러운 스타일인가? 제가 눈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 네. 와, 바로 잘해나가고 계시네요. 요새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스타트업 시장이. 아, 근데 진짜 투자 받아서 사업하시는 것도 힘들 텐데 인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자, 우리는 그냥 부동부동이 잘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부동부동 홍보 방송 같지만 네. 사실 언더스탠딩이 어떤 구원줄. 그렇지. 언더스탠딩 살려주십시오. 언더스탠딩 잘 돼야죠. 아니, 언더스탠딩. 죄송합니다. 본심이 나와버려가지고. 농구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 중개 서비스 아까 보셨죠? 중개 서비스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오랜만에 했는데 변화가 많이 있었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살이 쏙 빠지셨구나. 네, 요거는 일부러 뺀 것도 있어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투자자들을 만날 때, 또 정성평가를 하실 때, 너무 힘들고 곧 죽을 것 같이 생기면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아주 생기발랄하고, 네, 막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이제 네, 그런 일부러 좀 빼셨어요? 네, 일부러 뺐습니다. 좀 더 네,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인 전달도 많이 잘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아니, 진짜 이게 진심이라니까 사업을 되게 저도 목숨 걸고 합니다. 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저는 진짜 빼려고 한 게 아니라 속 빠는 게 진짜 힘들어서. 다음 목표가 있어요?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목표. 투자 받는 건가요? 다음 라운드 투자?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임장 비서 서비스를 네. 통해서 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로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입증이 되면 정말 고객들이 필요로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업 가치 뒤에 0이 하나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되냐 안 되냐의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서비스에 목숨을 걸어서 1800억 가치. 그게 그렇게 한 번에 뛰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경쟁사로 저희가 시드 투자 받을 때 저희랑 다른 회사를 놓고 심사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투자하신 투자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회사가 어디였냐면 닥터나우였어요. 그 회사가 1년 뒤에 20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엄청 네. 컸거든요. 닥터나우. 맞아요. 그때 저희가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투자하셔가지고 후회를 조금 하고 후회. 제가 그때 닥터나우로 같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도 못하겠고. 아, 네.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스타트업은 진짜 네. 사실은 뭐 망하기도 하죠. 하다가 사업이 망하기도 하는데 한 번 크면 확 뛰어하니까 네. 업사이드는 있다고는 봐야지.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네. 안 굶어 죽고 네. 그래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